유엔 뉴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연준이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지수에는 좀 하방 압력이 컸습니다. 오늘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네. 아, 일단 드디어 12월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번째 금리 인상이고요.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올렸고요. 현재 미국의 금리는 이제 2.25에서 2.5%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조금 일찍 좀 잠에서 깨서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 좀이 내용을 봤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아쉬운 하루였죠. 금리 결정 전까지는 3대 지수가 약 1%가량 오르고 있었고요. 근데 금리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10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4시 반부터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중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을 굉장히 심하게 보여주다가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세 차례, 두 차례로 줄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자회견에서 역시 강한 고용시장, 그 다음에 임금 인상, 경제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얘기했고, 반면에 성장의 속도가 다소 완화될 거라는 거 밖에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장이 빠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다 동일한 내용들, 우리가 다 예상했던 내용들, 거의 예상했던 수준에서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질문은 뭐냐면, 최근에 백악관 압력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했던 대로 방식대로 일을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터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은 뭐였냐면, 약간 그 확신이 부족한, 기존에 있었던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뭔가 확신이 부족하고, 약간 자신감이 없는 그런 멘트였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결정문을 좀 대충 봤는데요.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지난 금리 인상 때하고, 한두 가지 정도, 두줄 정도? 거의 누구나 다 예상한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원하는 어떤 그런 한방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한방이 없어도 사실은 뭐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어떤 확신, 어떤 그런 거였는데 다소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장이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의 결과 기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연준이 확신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아쉬운 점도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외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정부의 유출 문제가 다시 대부각되면서 급락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네, 뭐,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은 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미국 대선 때요, 뭐, 8,700만 명 정도의 정보를 일단 유출했다. 어떤 그런 것들 받으면서 지금 기소를 당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뭐 150개에 달하는 업체하고 파트너 계약을 맺으면서 정보 접근권을 제공했다. 어쨌거나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보 유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6%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페이스북은 사실 저는 페이스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일단 주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오늘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일부 기업들까지 다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기술주에 대한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일단은 업종 지수가 기술주는 2% 이상 하락했고요. 아마존, 애플도 3%가 넘는 급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혼자만 이제 좀 빠지면 좋은데 이게 주요 기업들까지 다 걸고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하루였지만 특히 기술주에 대한 그런 좀 하락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이스북이 주가가 다소 좀 반등의 부분이 있어도 항상 이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유의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표적인 특성 업체죠. 페덱스가 있는데요. 페덱스는 뭐 유럽 지역의 배송이 약간 감소했고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약간의 수익이 감소할 거를 예상하면서 사실 오늘 UBS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256달러에서 205달러로 낮추면서요. 주가가 9%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무거운 주식인데 상당히 많이 급락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덱스가 많이 빠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페덱스 보통 이제 운송업체라고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실적, 그 경제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지표로 삼으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E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본 회사입니다. 버티컬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생소한 회사죠. 여기서 투자자금이 기존의 매수에 보유해서 매수로 조정을 했는데 상향 조정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팩트는 최근 2년 동안 CEO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는 점, 배당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2년 동안 75%가 빠진 점, 그게 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투자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페렉스 같은 경우는 10%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 페렉스 CEO가 회사의 수익성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또 미국 무역 분쟁 타격이 컸고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컸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계속되는 실적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행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FMCA가 종료가 됐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주시해 오던 이슈였는데,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페덱스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실적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은 20일 장 마감한 이후에 나이키 실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내용 없이 기존의 내용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은 투자 심리 개선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좀 유명한 전략가가 나와서 어떤 이렇게 좀 좋은 부분이다라고 좀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